남자라는 이유로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제가 노래교실에 다니면서 이 노래를 가르쳐드리면 어르신들은 울으셔요.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이 더 우셔요. 젊었을 때 그냥 젊을 줄만 알고 바람 피고 그냥 오빠들은 막 그랬잖아요. 젊었을 때. 그런데 나이 드시고 나니까 이제는 사모님이 이제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막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.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참 가슴이 찡한데 색소폰 소리로 들으니까 더 가슴이 비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자, 이어지는 순서 머나먼 고향 되겠나요? 네. 네, 머나먼 고향 다 아시죠? 네, 따라서 부르세요. 여기서 연주를 해드리니까 따라서 부르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